부산시가 무효를 선언한 영화제 임시총회에 대해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총회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파국으로 치닫는 현 상황이 자칫 공들여 키운 영화제를 파행으로 이끌까 우려됩니다. 전송호 기자입니다.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최근 대거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임시총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부산시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셈입니다. 한 발 더 나아가 총회 구성원이 서병수 시장이 맡았던 조직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관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는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총회회의의 총회회원의 의결에 따라서 선출하자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루 앞서 부산시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물러나기 직전 기습적으로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시는 이 전 위원장이 총회 의결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임시총회 요구는 대부분 이번에 부당하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당장 올 가을 예정된 국제영화제 행사부터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부산상공회의소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집행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달라며 부산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반대로 부산영화인연대는 부산시가 영화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장외 공방도 이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KNN 전성호입니다.